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 저는 새로운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왜 새롭냐면 좀 공식적으로 저희 채널에서 카자흐스탄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만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저는 91을 통해서 몇 개의 리액션 비디오를 업로드를 했었죠. 91의 음악이 뭐 힙합이거나 아니면은 뭐 블랙뮤직에 가까운 음악을 이제 선보일 때 리액션 비디오를 줄곧 만들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자큐의 솔로 앨범 프리뷰에 대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찍은 적이 있죠. 그때 저는 이제 몇몇 분들께서 저한테 카자흐스탄 힙합 음악들을 좀 권해주셨어요. 그때는 제가 음악을 바빠가지고 제대로 듣지를 못하다가 최근에 91의 음악을 듣다가 유튜브에서 추천 영상으로 저한테 뭐를 걸어준 게 있었어요. 근데 반응이 되게 뜨거운 거야. 이분은 뭐하는 분들이지? 라고 싶었는데 사실은 오늘 제가 갖고 올 이 음악도 가사를 해석을 하지 못했어요. 카자흐스탄어가 너무 어렵고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도 전혀 모르겠을 뿐더러 그냥 한번 새로운 문화를 제가 접한다는 차원에서 이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팀인 것 같아요. 팀 이름이 이리나 카이라 토브나 라는 팀입니다. 12월 30날 이들의 뮤직비디오 중에 5000 이라는 비디오가 업로드가 됐는데 지금 현재 1월 13일인데 367만이 넘는 대단한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분들의 뮤직비디오들의 조회수를 보면 상당히 높아요. 이분들의 인기가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카자흐스탄 힙합은 어떨지 진짜 너무 궁금하고 사실 이분들의 음악을 제가 앞서서 미리 들어봤는데 트렌드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보였다는 거. 어떻게 보면 저는 이들 음악 들어보면 약간 이들 음악의 엉뚱함이 옛날에 라이언 루이스 앤 맥클모 생각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뭐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카자흐스탄 힙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나 카이라 토브나 5000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t 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런 음악 들으면 지구가 진짜 넓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져. 뭐 목소리도 이분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되게 특이한 것 같아. 그리고 카자흐로 랩이 저한테는 아직 생소하니까 신선해요.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섬뜩한 장면인 것 같아. 근데 이 곡의 리듬은 굳이 생각해보자면 약간 배드머니 같은 푸에르토리코 아티스트들이 자주 사용했던 리듬이잖아요. 각 멤버들마다 각자의 어떤 테마들이 다 있는 것 같아. 이 뮤비에서는 카자흐 랩이 뭔가 프랑스어처럼 들리네요. 되게 독특하다. 그러니까 음악적 바이브가 독특한데 이게 원래 이분들이 이런 카자흐스탄의 어떤 로컬 바이브들을 이렇게 갖고 이렇게 표현해서 인기가 많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냥 저는 어떤 미국의 어떤 주류 힙합 음악들을 좀 자주 듣다가 이런 음악을 들으니까 되게 독특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 뮤직비디오에도 바이러스 문제는 피해갈 수가 없나봐. 이 지금 파트 하는 래퍼가 랩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казахи пропаганда Письмін қалтамда, қайдан тапсамда Сенің қалаңда шайқалады оңда Рэп теге тайтанды? Сенбегендер сорындар қалтамда тек қана 5K 9K 뭐지? 약간 분위기가 지금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이렇게밖에 즐길 수 없는 현실 같은 거를 그냥 뮤직비디오에서 표현한 것 같아. 와, 뮤직비디오가 아 무슨 내용인지 좀 누군가 알려주세요. 아 진짜 내용이 어려운 것 같아. 저 코스염을 붙인 의미가 뭐야? 그리고 코스염을 떼잖아요. 저게 무엇을 뜻하는 거지? 뭐야? 이 미친 비트는 갑자기 뭐야 이거? 일단 잘 들었습니다. 뭔지 대충 감은 올 것 같아. 주제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고 사회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수트를 입고 코스염 붙인 사람들은 마치 정부의 높은 관료? 약간 그런 느낌으로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아까 그 마지막 벌스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장면? 그거 보면서 뭔가 좀 이 현재 팬데믹 사태에 대해서 이 래퍼들의 할 말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카자흐어를 구글 번역에서 해석하는데도 되게 이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좀 저는 이 비디오를 보는 이유는 새로운 문화 체험의 일환으로 보는 느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바이브가 독특해. 물론 리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늘 좀 익숙하게 듣던 배드번이나 이런 뭐 제이발빈 같은 푸에르토리코 아티스트들의 어떤 남미 바이브 그런 것들은 좀 잘 느껴지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궁극적으로 뮤직비디오나 가사나 이런 랩에서 담아내는 느낌들은 굉장히 독특하고 유니크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찌됐든 나이키원을 통해서 힙합 음악을 제대로 느낀 거는 아니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한층 더 깊이 카자흐스탄 힙합에 들어가서 이제 이분들의 음악을 들어보는 거기 때문에 신기한 것도 있고 낯선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가사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뭔가 평범한 주제는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디오로 업로드함에 있어서 반응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또 좋은 반응을 보내주신다면 본격적으로 카자흐스탄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만드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